사라의 딸을 연출하신 조희련 감독님께서 미국에서 체류 중이신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생기면서 한국 입국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오늘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에는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서 참여할 예정인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딸의 두 배우분 유아인 씨와 박신혜 씨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두분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유아인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살아있다에서 우준우 역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살아있다 김유빈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독님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는 사운드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운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자님들 질문 받고 있다가 감독님과는 연결이 되면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데일리안의 홍종선이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살아있다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극장가의 어떤 활력이 되기를, 그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걸 해낼 수 있을 만큼 영화가 잘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저는 아무 참여도 안 했지만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질문 드릴게요. 사실 두 배우가 연기 스타일이 다 열심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라 이게 시너지 효과도 날수 있지만 잘못 충돌되면 좀 과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두 사람이 되게 템포를, 그러니까 각자 이제 빛나는 순간을 비껴서 양보해 준 것처럼 그렇게 딱 이가 맞물려 들어가게 연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캐스팅이 잘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호흡 맞춰가면서 연기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분 모두요. 먼저 할래요?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저희가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실제로는 얼굴을 마주보고 촬영하는 기회가 적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씬들도 각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주고받는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색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서로 촬영했던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 연기 생각하면서 또 대사를 하기도 했었고 촬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유아인 씨가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서도 더 발전될 수 있게 아이디어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혹은 과해 보이지 않을까 했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충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혜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막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을 크게 가져갈 수 있었고,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순간들은 많았지만 또 그에 반면에 함께 할 때는 현장에서 그 어느 순간보다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영화 제작이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특히 아무래도 영화 초반부에 제가 조금 오래 등장하다가 신혜 씨가 초중반부, 중반부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먼저 촬영을 끝내놓고 다른 인물이 이 영화에 붙었을 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 편집본을 신혜 씨가 촬영을 마치고 첫 촬영을 마치고 현장 편집본을 딱 받아봤을 때 정말 안도를 했어요. 그래서 피디님께 전화를 해서 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막 날래는 연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신혜 씨 얼굴이 그냥 탁 나오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잡힌다고 할까요 균형감이 딱 묘한 안정적인 균형감이 딱 생기는 걸 느껴서 신혜 씨의 등장 그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께서 다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감독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랑의 딸을 연출한 조희령입니다. 먼저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너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촬영 후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출국한 사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국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저도 너무 아쉽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화상으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도 질문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측 중앙 쪽에 계신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전 배우 두 분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재난 액션과 좀비물이 적절하게 섞인 생존 스릴러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국내외 그동안 좀비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셨겠지만 그런 레퍼런스로서 참고를 더 오히려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좀 살아있다만의 색깔로 색다르게 가려고 했는지 두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감독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이 언론이었는데 요즘 그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살아있다로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유한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출자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레퍼런스를 삼은 영화는 없지만 좀비 영화를 워낙에 좋아해서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예요. 대략 연기에 있어서 조금 참고하고 싶었던 영화는 조금 웃긴데 좀비랜드에서의 배우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생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게 막 코믹 좀비물이죠. 대략 그런 작품에서의 표현되었던 인물들 간의 호흡이랄지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내뿜는 어떤 생동감 이런 것들이 영화 성질에 녹여내기는 막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만하다. 이 영화의 어떤 풍성함을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연기 톤을 찾아가 보고 싶다.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무서운 걸 잘 못 보는데 한동안 워킹데드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받고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그 인물들이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그 공간 속에서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서 생존해 나가는 것들을 자세히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영화에도 뭐 손도끼와 아이스픽 그리고 유빈이의 설정 자체가 이제 등산을 원래 하던 등반을 하던 친구여서 그런 소재들을 좀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 이어서 감독님께 제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처음 맨 데일러의 원작처럼 제목이 언론이었지만 저희가 한국적인 설정에 맞추어서 각색을 하면서 또 SNS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구조의 신호로 보내고 있는 준우의 역할도 생각을 해서 해시태그 붙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영화가 주는 메시지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이유기 때문에 사실 언론이라는 혼자라는 느낌보다는 살아있다라는 그 영화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게 어울리기도 했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일간 스포츠 박정선이라고 하고요. 배우 두 분께 다 질문 드릴게요. 이게 뭐 기획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된 것이겠지만 조금 코로나 사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나 대사들이 조금 나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또 하필이면 지금 개봉하는 것에 대한 소감도 부탁드리고요. 네, 유한 씨는 앞에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혼자서 등장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원맨쇼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부담스러웠지만 사실 굉장히 즐기면서 나름 그 어떤 호흡을 조절하고 밸런스를 잡고 루즈해지지 않게 별의 별짓을 원맨쇼를 그야말로 원맨쇼를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배역이었고 또 그런 연기를 허락해 주신 현장이어서 조금 색다른 경험, 물론 장르적인 특성 때문에 제가 그런 장르물에 출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첫 시도라는 점에서의 재미도 있었지만 또 극 초반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에서 연기하는 재미도 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배우로서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배우로서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많은 분야의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또 특히 영화인들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뭐 여러분들도 특별히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 자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독특한 풍경이 진풍경이 펼쳐진 것 자체가 상당히 색다른 느낌인데 이 영화가 어떤 생존에 대한 영화, 고립에 대한 영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만남, 탈출,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많이 뒤섞인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시국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공교롭게도 이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많은 분들의 또 공감을 가져갈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관객들을 만나고 어떤 시기에 보여지고 하는 그런 어떤 영화 본질적인 것 외에 또 영화가 사회적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운명 같은 것들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질이 한편으로는 흥미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극장에서 그나마 조금 답답함을 해소하시고 시원함을 가져가시고 영화가 줄 수 있는 그 느낌들을 강렬하게 가져가 주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굳이 할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시면서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지쳐 있으시고 또 힘들어 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가 비록 장르물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대를 비교해서 조금은 준우와 유빈이 가졌던 희망처럼 많은 분들께서 영화 보시고 좀 시원하게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작은 그 희망을 계속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입니다. 두 분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액션 장면들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것들이 많던데
좀 기억에 남는 액션 장면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들을 좀 액션 장면 잘 찍기 위해서 좀 특별히 트레이닝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엔 박신혜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까요? 보셨다시피 저는 너무 어설프고 엉성해서 할 말이 없고 이게 신혜 씨 뒷공문이나 졸졸 따라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혜 씨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준호 씨가 또 구해주셔가지고 실제로 그 4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장면 찍기 전에 저희가 그 아파트 세트 자체가 세트장에서 한 2층 높이에서 이제 세트를 지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얼굴을 먼저 찍으면서 와이어 같은 경우는 몸에 연습을 몇 번 하면서 감이 익어서요. 뭐 야외에서 촬영할 때도 액션팀에서 너무 잘 서포트 해주시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커다란 문제는 없었고요. 그 유빈이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준우에게 그 가는 동안 여러 명의 감염자들을 무찌르고 갔었는데 좀 촬영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반복적으로 합을 맞췄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긴장감 속에서 촬영했습니다. 다치지 않게. 아니나 다를까 한번 합을 까먹어서 부딪혀서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늘 긴장을 해야 하는 그 뭐랄까요 압박감 속에서 촬영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무래도 가장 뭐랄까요 둘의 만남에 있어서 휘몰아치는 장면이기도 해서요. 네, 그 장면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중앙 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배우 유아인 씨와 그리고 감독님께 각각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배우 유아인 씨께는 사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코로나 뭐 시국도 사실 생각나기도 하지만 이 장르적인 재미 외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재난 어려움들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강하게 주는데 그 작품을 연기하는 입장에서 그 배우 유아인이 받은 에너지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희망, 뭐 에너지, 뭐 자극 이런 것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는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따로 있고 또 그게 영어 시나리오였다 보니까 한국화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 앞서 뭐 제작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간적인 아파트 설정 그런 것 외에 그 주제를 표현하실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유아인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우로서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고 작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에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었는데 아주 장르적인 영화이면서도 아주 본질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느낌 그것을 그리고 생존을 위한 어떤 투쟁 꼭 반드시 영화와 같이 뭐 끔찍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삶을 위해 열을 내고 기필코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아까 했던 답변에 조금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 이게 제가 현장 편집으로 본다거나 편집본을 뭐 사전에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극장에서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그 느낌 자체가 이게 영화가 본질적으로 가진 힘인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그래서 영화가 그냥 영화가 가진 원형의 힘뿐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와 함께 만나면서 생겨나는 또 다른 의미나 가치나 힘 같은 것들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있다 이 두 글자가 뜨는 게 그냥
어찌 보면 조금 오글거리고 우리가 이전 같았으면 조금 너무 진지하고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강렬하게 마음에 깊게 박히는 텍스트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원작 시나리오를 봤을 때 장르물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많이 강하고 독특한 단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한국화 시키면서 공간적인 면이나 어떤 미술적인 세팅, 그 다음에 정서 이외에 또 제일 많이 보고 싶었던 거는 감정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인물이 특히 준우로 시작을 해서 준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하고 또 유빈이라는 열쇠 같은 인물을 만나서 그 둘이 또 다른 감정을 공유하게 되면서 목적을 같이 하게 되고 그 마지막엔 또 희망이 있고 또 아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던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영화처럼 현실에서 겪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노력했었던 그런 희망에 대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되는 그 감정의 변화들이 저에게는 가장 초점을 또 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BNT의 김영재라고 합니다. 저 배우님께 한 분씩 질문 하나,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인 배우님한테는 이제 유아인 배우하면 뭔가 강렬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군데군데 있는 감정 씬에서 그 이미지 뭔가 강렬하다, 뜨거웠달까요? 좀 마지막 씬도 그렇고 뭔가 그런 강렬한 뜨거운 감정 씬 연기한 소감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박신혜 배우님께는 이제 유빈에 대한 캐릭터 소개를 보면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계획해서 생존 전략을 짜는 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이성적이라는 점에서 좀 기존에 했던 역할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어떤 새로운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제 이 영화가 주변에 물어보면 이제 좀비 영화라고 하니까 볼래? 그러니까 다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좀 한국 좀비 영화라는 점에서 좀 기대가 큰데 좀 대중이 그런 좀비 영화에 기대하는 바는 좀 뭐 추격전 물리냐 안 물리냐 좀 막 가슴이 뛰는 그런 걸 요구할 것 같은데 좀 그런 오락적 요소를 녹여내기 위해서 좀 어떤 집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강렬한 감정 연기를 한 소감은 강렬로 시작하시길래 또 그에 반하는 어떤 또 다른 면들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약간 서운하네요. 그래도 또 감정 씬들을 특히 이번 배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신 유아인의 어떤 강렬한 느낌 외에 또 다른 어떤 친숙하고 편안하고 귀여운 그런 평범한 요즘 청년 같은 옆집 청년 같은 모습을 많이 그려내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런 뭐 코믹 연기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가졌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그의 반면에 그런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일상적인 톤을 가진 어떤 흐름 속에서 군데군데 포인트가 되어줘야 하는 지점들에 있어서는 뭐 인식하고 계신 그런 강렬한 감정선을 드러내는 것으로 어떤 인물의 풍성함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감정 연기를 한 소감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을 해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맡아왔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본인이 처한 상황에 굉장히 순응하는 편이거든요. 인정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일어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난 넘어졌어 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유빈의 모습이 기존과는 좀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준우와의 첫 만남에 있어서도 굉장히 누군가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준우처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거든요. 자기의 식량을 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비록 쓰러질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주기는 했지만 본인의 물 마실 것도 날짜를 정해놓고 체크해가면서 근데 계획적으로 살던 유빈에게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을 틀어지게 만드는 자꾸 유빈에게 새로운 일들을 던져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준우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유빈이 개인적이지 않게 변화하는 그 감정들을 조금은 더 살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기존에는 함께 다 같이 행복하자였다면 제가 맡았던 이번 유빈은 나 혼자도 괜찮아 였다가 유빈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살려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또한 죽음을 고민했었고 그 올가미에 목을 맸었고 하지만 실패했던 그러면서 준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준우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희망적이게 바뀌게 된 유빈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럼 이어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과의 사운드 연결이 다시 좀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감독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독님 지금 잠시 사운드 연결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잠시 테스트 후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사운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님 사운드 연결이 다시 되면 다시 한번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나은정 기자인데요. 저도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 그건 이따가 그럼 하도록 하고 일단 박신혜 씨의 배역은 사실 그 극 중에서 굉장히 설명되는 부분이 적어서 갑자기 산속에서 튀어나온 어떤 요정 같은 존재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배우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아파트에 혼자 있게 된 인물로 상상을 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했고 감독님께 그냥 질문 지금 먼저 드리면 왜 해외에서 뭐 부산행이다 이렇게 또 킹덤 이렇게 넷플릭스 이렇게 통해가지고 K-좀비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전에 들은 입장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이 살아있다도 어떻게 보면 K-좀비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데 좀 K-좀비물 그 미국에서 어떻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지 또 이번 영화의 매력이 또 해외에 어떻게 어필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유빈의 관한 전사를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유빈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유빈의 직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취미생활은 등반이기 때문에 집에 아이스픽과 로프가 있었을 것이고 집에 이제 부모님과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유빈의 요새는 1인 가구가 또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혼자 살면서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인생을 살던 그런 유빈이 준우와는 대비되는 그 유빈의 생활 반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나만의 요새를 만들고 내가 손을 뻗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주변에 있게끔 정말 개인적이고 정말 오밀조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 이제 식물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나보다도 더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차츰차츰 만들어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연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네, 이제 다시 감독님과 연결이 된 것 같아서요. 감독님 앞서 좀비 장르에서의 오락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촬영 감독님, 미술 감독님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것이 우리의 되게 약점이지만 장점이 크게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견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방된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닫혀있는 장소일 수 있는 그 아파트의 여러 가지 장소들이 그런 말씀하신 오락적인 요소들 물리고 물리지 않고 또 쫓고 쫓기는 이런 곳에 어떤 동선의 디자인들을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복도라든지 계단 그리고 옥상까지 또 아파트의 큰 주차장 마당 그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데서지만 저희는 다양한 공간들을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쓰면서 더 다이나믹한 액션들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K-좀비의 인기가 미국에서 실제 어떤지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어떤 미국의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반응이 있는지 말씀드리기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 부산행이라든지 킹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확실히 많은 팬층이 두터운 작품들이고 또 어떤 좀비 영화 자체가 장르인 것만큼 또 그 장르 영화의 팬들이 많이 한국의 그 작품들에 대해서 팬층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K-좀비라는 단어를 저도 이번에 언론이나 그리고 혹은 이 자료를 통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확실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다만 살아있다가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감정의 공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아, 나는 준우였다면 내가 유빈이었다면 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되게 가깝고 현실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데서 저희는 많은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의 박성우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살아있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와 그리고 유한 씨와 박신혜 씨가 이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워낙 진지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즐겁게 보시기를 원했고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인물을 연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되는 어떤 의미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나 뭐 어떤 메시지라는 말보다는 어떤 살아있다는 소중함, 살아있다는 감사함, 살아있다는 그 느낌, 메시지보다는 어쩌면 그 느낌 자체를 더 강렬하게 느끼실 수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생존해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을 관객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면 저희 영화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영화 찍었던 그 장르와는 다르게 제가 근래에 촬영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즐겁게 찍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 또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촬영했었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뭐랄까요? 오락적인 그런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가장 컸었거든요. 뭔가 많은 생각을 일으켜서 머리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단순히 이 생존에 관한, 나의 생명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생존,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정말 단순한 것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행복, 내가 지금 건강한 것, 이런 부분 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전달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많은 분들에게 뭐 이야기를 할 때나 끝으로 꼭 하는 인사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결국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지금 하필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물론 있지만 저 영화 보시면서 저는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맞물리게 되었지만 저의 영화 보시면서 아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좌측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이크 이영실이고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기존 재나 영화들은 좀 그 시작이나 퍼지게 되는 과정을 다루는데 살아있다는 원인에 대해서 좀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색달랐는데 원작이 있었지만 좀 그렇게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어떤 걸 놓칠 수 있을까, 또 어떤 걸 우리가 또 가지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스태프들과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의 메시지가 앞서 배우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여기서 생존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살아있는 것,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저희의 주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또 어떤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먼저 중점을 두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인사 말씀 부탁드릴 텐데요. 끝인사 말씀은 감독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 때문에 이런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즐기는 것 자체도 이제는 어려운 일이 돼 있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요. 제가 직접 인사를 못 드리고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하게 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기 또 두 배우분들을 비롯해서 저희 수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작품입니다. 살아있다가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자님들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러면 유아인 씨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더 어렵고 특별한 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살아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독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화 제목이 전에는 언론이었지만 언론일 때는 그랬어. 제목은 언론이지만 함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라서 참 좋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혼자여야 하는 세상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또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삶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들 더 강렬하게 느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영화 보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극장에 오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무거우실지 걱정되실지 저 또한 알기에 부탁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와주신다면 저희가 즐겁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즐겁게 해줄 거야? 저보다는 아인 씨가 즐겁게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너무 홍보를 믿고 오십시오. 제가 홍보를 너무 초반에 저 이 작품 유아인 씨가 하신다고 해서 정말 선택한 게 커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 곳에 갇혀서 변화하는 그 사람의 인간의 감정을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을 참 유아인 씨 준우라는 캐릭터가 참 많이 보여주면서 공감도 되고 뭉클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그 가족을 준우가 상상 속으로만 만났을 때 그 변해가는 준우의 표정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저는 요새 내가 이 세상에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무서움과 공포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옆에 있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들로 내가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고 위로와 위안을 얻었는지에 대해 그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럼 제가 느낀 감정들을 꼭 많은 분들께서 함께 느끼시고 위로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포토타임을 위한 준비를 활동한 배우 두 분께서는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어이구, 예. 여기 중앙에 서셔서 좌측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중앙 아래쪽과 뒤쪽까지 시선 고루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뒤에 다시 모시고요. 박신혜 씨 모시고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유아인 씨 모시고 두 분의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함께 좌측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께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